그렇게 맨날 구들장만 짊어지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당신도 닭 장사 한번 나서보지 그래요. 한바탕 내 이간에 피 터지는 내전을 벌이려다 말고 닭고기를 맛있게 뜯어먹으며 술을 마시던 찰순이 나서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야 그래야. 나도 시방 그걸 생각하고 있는 참인디. 어흠, 그거 참, 닭 장사 할 수만 있다면요. 점돌이는 당장이라도 닭 장사로 나서고 싶었다. 돈 많이 벌어 저 어여쁜 찰순이랑 아들딸 많이 낳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 좋아 좋아 분자이, 오빠 겁나게 좋아 분자이. 자, 또술 한잔 받아불거이. 내가 본께로 주인 양반이 하관이 넉넉한 것이 영판 부자 관상을 타고났소이. 그렇게 내일 시범적으로다가 닭 장사 한번 나셔보쇼. 내가 저거 닭 10마리를 죽었소. 근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당 본정 10냥은 내가 차지하고 2냥은 주인 양반이 차지하게 하겠소. 자, 어떻소? 술을 마시고 점돌에게 술을 부어주던 닭 장사가 그 자리에서 대번 허락을 했다. 이제나 저제나 조마조마 틈을 노리고 있던 닭 장사는 의도하던 대로 점돌이 걸려 들어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닭 장사를 점돌에게 들려주었다. 닭 장사는 애잔한 사람 후리고 다루는 데는 나름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불량한 자기 탐욕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든 어떻든 간에 그쪽으로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작자가 들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는데 닭장사가 그런 부류였다. 닭장사의 시꺼먼 속을 도무지 알리 없는 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닭한 마리 팔면 돈 2냥은 거저 준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오메 그래라잉. 그만 시방 참말이제라. 술이 얼큰하게 오른 점돌이 순간 죄의 기를 의심하며 만면에 함박 웃음을 베어물고 닭 장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깨낌 말 조심해 시방. 이 양반은 인생도 별로 안산것 같은데 맹 거짓말하는 놈만 상대하고 살았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면 성을 가라 시방. 내가 저 날조종놈의 새끼들한테 돈다 뜯겨물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닭장사를 이렇게 하고 댕긴디. 실상은 이래봐도 전준희씨 15대 왕소녀 시방. 닭장사가 쇠기를 박아가며 제법 사납게 매운 소리를 했다. 엄마 그래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늘 같은 상간마마 핏줄인디 울돌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소잉. 좋소,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 나서버리다.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점돌이 그 자리에서 대번 약조를 했다. 아따 참말 닭장사만 고맙소야 잉. 그 은공을 무엇으로 갚는다냐? 찰순이도 기뻐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러면 니 다음에 부자 되어서 갚으면 되제잉. 닭장사가 백여우 눈을 뜨고 찰순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다. 셋은 기분이 좋아 나머지 술을 한 방울 남김없이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점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찰순이 해준 아침을 어젯밤 남은 닭국물에 말아 배불리 먹고 그 닭장사의 지게를 짊어지고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며 닭사시오! 닭사시오! 를 외며 닭장사를 하러 가는 참이었다. 젠 걸음을 걷는 점돌은 자꾸만 신바람이 났다. 그즈음 점돌의 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